안녕하세요. 현대인의 동의보감 건강보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어 볼 내용은 바로 변비입니다. 변비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거나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원인들로도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비는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저절로 나아지겠지 하며 증상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비를 방치할 경우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만성으로 이어지거나 대장염, 대장암까지 일으킬 수 있어 꾸준하게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변비와 관련된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노폐물과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 체외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고구마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대변의 양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대장 운동도 활발하게 만들어주어 변비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또한 고구마와 마찬가지로 변비에 좋은 음식으로 유명한데요. 고구마와 마찬가지로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바나나 속 펙틴이라는 성분이 대변의 크기를 부풀어 오르게 하여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잠들기 전 우유와 바나나를 갈아서 함께 마시면 다음날 아침 쾌변하는 데 정말 좋다고 하네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나나는 일반적으로 노란색이지만 종종 초록색을 띤 바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을 띤 바나나는 덜 익은 상태를 뜻하며 덜 익은 바나나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탄닌 성분은 오히려 변의 수분을 증발시켜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를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유산균이 풍부하다고 소문난 요거트 역시 변비에 좋은 음식인데요. 유산균은 장 운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또한 숙변과 가스들을 바로 잡아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빈속에 요거트를 먹을 경우 유산균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식사를 하고 난 뒤 디저트로 먹는 것이 더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단순히 요거트만 먹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바나나나 고구마 같이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들과 함께 섭취한다면 변비를 해결하는 데 아주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파인애플도 함께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요. 파인애플도 마찬가지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식사 후에 요거트를 디저트로 드셔서 변비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섬유소와 수분이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양배추를 먹게 될 경우 대장의 운동이 활발해져 변이 대장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주고 변의 양을 늘려주어 변비를 개선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반대로 변비를 악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변비에 아주 안 좋은데요. 밀가루의 주 성분은 바로 글루텐입니다. 글루텐이 소화를 방해하고 위와 장에 가스를 차게 만들어 변비를 더 심화시킨다고 하네요. 그리고 떡 또한 변비에 안 좋다고 하는데요. 떡을 먹을 경우 변비로 인해 건조한 대장의 수분을 빼앗아 변비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비에 걸렸을 경우 약을 먹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약을 통해 대변을 보는 것은 딱 그때뿐이라고 합니다.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데요. 바로 여러분의 식습관입니다. 대부분의 변비는 식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오늘 영상에서 나온 음식들을 참고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쾌변을 위하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누르셔서 매일 건강을 가꿔보세요. 지금까지 현대인의 동의보감, 건강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